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히티즈 스카이라인 투 산골말 지금 시작합니다. 아,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드디어 댐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죠? 또 이렇게 물 그래픽이 작살나는 덕분에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같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쪽편 개발 진행할 거고요. 바로 들어가죠. 일단은 도로망 우선 잡아줄 겁니다. 이쪽에 큰길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이쪽으로 당겨서 이쪽에 이쪽편이랑 연결해주면 될것 같죠? 요 가이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걸려서 여기는 복지부는 이사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적당히 등고선 좀 따라서 이쪽 편 연결해 주겠습니다. 저기 또 숲 지역은 터널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나무를 또 살려주는 그런 모습. 이쪽 길 이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쪽 지역은 마지막 황금 땅이기 때문에 꽤나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산골 남역에 지하철 노선 2, 이 친구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연장해서 올리는 거 나쁘지 않겠죠? 보자, 거리 간격은 한 1km 간격? 이쯤에 역 하나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역은 이쪽은 이제 지상으로 쓸게요. 지하철 탭에 보시면은 지상 지하철역 이렇게 있죠? 이쯤에 일단 하나 세워주시고 이쪽에 강 건너서 이쪽 편에 역 하나 세워주고요. 그러면은 요거 두 곳에서 이쪽 지역 커버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기술대학역 쪽으로 연계시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상지하철역 쓰기 살짝 위치가 애매해 보이는데 그지 않나요? 지하를 쓸 거면은 어쩐데?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여기 종점으로 쓴다 치고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무튼. 살짝 까다롭네. 잠깐만 일시정지 하고 이렇게 살짝 리뉴얼을 할게요. 뭐 분위기는 괜찮아요. 좀 높게 올라가 있는 기차역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 사거리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죠? 뭐 이렇게 쓸게요. 아니지, 이쪽에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나 저렇게 돌아갔던 거지? 물론 여기는 이쪽으로 이거 선로가 지나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이쪽에 연결 넣어버리고, 맞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안 예쁘게 가는 길은 쓰지 말고요. 여기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길. 여기도 길 해놓고 지상철 선로, 이중지하철 선로 지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여기 지하에서 꺼내오는 작업 먼저 합시다. 쓱 10m 올라와서 여기 통과하고 이쪽으로 넣어주고 다리는 10m면 되겠죠? 이렇게 통과해주고 연결 좋아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지하철 잡고 지하철 노선 2번 연장합니다. 우리 도시 지상철 처음이죠? 이거 산골 마을은 기차만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철은 다 지하로 박아 놓았었어가지고 배정된 차량 10대. 노선이 길긴 해서요. 노선 많이 길어졌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상 구간 통과하시고 이쪽에 강북 올라가서 시내 구간 싹 훑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강서 넘어가서 이쪽 여기 있는 우주센터역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꽤나 많이 돌죠. 이거 잡은 김에 지금 이쪽 편에 또 나름 건물들 들어와 있는데 종점 연장이나 해줄까요? 뭐한 이쯤? 이렇게 해주고 연장.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 더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다 저밀도고 해가지고 기차도 들어가고 진짜 길다. 이게 몇 킬로죠? 33.9 킬로. 이 기차보다 긴데요? 허허. 뭐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하철 노선만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요걸로 끝 아닙니다. 조금 더 교통망을 잡아줄 건데 여기 또 여기 하나 있어요. 산골댐역. 요 산골댐역에서 출발하는 트램을 하나 뽑아줄 겁니다. 어차피 트램 선로도 여기 있겠다. 이용해주면 될 거고, 산골댐역에서 나와서 앞으로 쭉온 다음에 여기는 이쪽 역이랑 이쪽 역이랑 쭉 T자 형태로 연결하면서 이쪽 지역에 대중교통 연결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쪽으로 와서 다리 이렇게 2차선 트러스 아치규를 조금 낮을까요? 요런 느낌 괜찮겠다. 네, 이렇게 가운데 다리 하나 박아주시고,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4차선 큰 길은 여기까지. 길은 이런 식으로 적당적당히 큰틀 먼저 잡아줄게요. 이쪽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넣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 좁게 넣어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전차. 이중전차 선로 업그레이드. 여기는 이 길이 좁아가지고 전차를 가운데 보행자 도로를 하나 뚫을게요. 보행자 도로를 끝까지 밀어주고 전차 선로를 여기다가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이쪽 편으로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해서 여기 다리는 옆으로 빼서 보낼게요. 전차는 이쪽으로 나와서 뭐 이런 느낌? 여기서 이쪽으로 끊어서 이쪽 도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쪽으로 빼주시고, 요큰 길까지는 가지 말고요. 요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완성하겠습니다. 여기는 산골댐 전차라는 이름으로 보내겠고요. 배정된 차량 한 4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노선 같은 경우는 이 전차 자체가 뭔가 도시 중심부를 잇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세 곳의 교통 중심점 있죠. 지하철역 두 곳과 기차역 한 곳. 이곳에서 각각 내린 시민분들이 이쪽 지구 안쪽을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건물 넣죠. 일단은 공원. 공원 크고 예쁜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공원 적당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관공서 챙겨줘야겠죠? 오, 지하철 움직이네요. 굿. 몰려. 144명이나 타고 있는데? 헐, 아직 뭐 없는데, 그죠? 자, 아무튼 공공시설들. 일단은 병원 큰거 하나 들어올게요. 이쪽이 또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서 이런 의료시설들 들어오기 괜찮습니다. 이쪽에 싹 자리 하나 잡아주시고, 이 나무 숲을 너무 해치진 않을게요. 여기는 좀 자연보호구역 느낌으로 잡아주고, 예, 풀업 병원만 이쪽에 하나 준비해서 약간 요양원? 그런 느낌으로 하나 넣어줍시다. 그 다음에 병원 들어왔으니까 화장터 말고 묘지 넣을게요. 이쪽에 크게 공간 잡아서 예, 자연 녹지 느낌 날수 있게 업그레이드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시설들 잘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학교 넣어주겠습니다. 이쪽은 땅 넓으니까 이런 업그레이드도 충실히 좀 달아주시고, 네, 그래, 운동장도 두개 하고, 네, 잘 가꿔줄게요. 이런 공공시설 들어올 거다 들어왔습니까? 그런 거 같아요. 길 넣고 건물 넣어주죠. 좋아요. 여기 가운데 있죠? 보행자도로 중심 지역. 여기는 그냥 녹지로 삼을게요. 나무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제 주거구역 넣어줄 건데, 꽤나 밀집도 낮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도 곳곳에 좀 넣어주시고.
다음에 고밀도 정말 이 포인트로 쓸 만한 지역에 소량만 챙겨줄 거예요. 고밀도 주거 요런 느낌으로 잡아 주시고요. 다음에 고밀도 사무. 사무도 꽉꽉 채우는 게 아니고 적절히 꽤나 여유 공간을 많이 두겠습니다. 요런 느낌. 이렇게 해놓고 남은 빈 땅은 나무 심고 비워 놓을게요. 이쪽은 워낙 자연이 오랜 세월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녹지를 조금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녹지를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건물 올라오는 거 한번 보죠. 이런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밀도가 좀 높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 간단하게 댐을 즐길 수 있게. 이 뒤쪽에 다리랑 같이 보는 경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이런 느낌? 야, 이 뭐야? 아,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죠? 이 경사가 조금 많이 심하네요. 뭐 재밌겠네, 올라가는 거는. 이게 나무가 울창이 자라서 이게 숲이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죠. 그 전에 우리 도시 문 닫게 생겼으니. 아무튼 언젠가 나중에 여기가 울창한 숲이 되는 그 날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쪽저쪽 개발하고 우리 도시 개발이 거의 끝나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정도면 도시 문 닫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49화 진행 중이잖아요. 뭔가 이번 편에 갑자기 뚬 하고 끝내기도 그러니까 다음 편에서 여기마저 채워주고, 아무튼 다음 편에 우리 도시 마무리하고 산골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편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만나요. 다음 편이 산골마을 마지막 편입니다. 기대해 주세요.